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컴퓨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었어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CPU로 사용하는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 CPU는 중앙 연산 처리 장치예요. Central Processing Unit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을 쓴 건데, 얘는 제어 장치. 제어 장치는 영어로 Control Unit. Control Unit 더하기 연산 장치. 연산 장치는 영어로 ALU라 그래요. ALU 다른 말로 산술 및 논리 연산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네. CPU라고 하는 사람의 뇌처럼 CPU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결과를 기억하는 기억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5 더하기 3 그러면 8 하고 머릿속에 기억시켜 놓잖아요. 우리가 5 더하기 3 결과를 우리가 손에다 꼭 종이에다 적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잠깐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5 더하기 3에서 뭐 2를 뺀다 뭐 얼마를 더한다 그러면 또 그거에다 더하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계속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컴퓨터들은 제어 장치를 따로 사서 꽂고 컴퓨터 본체에다가 연산 장치를 따로 장치를 하고 이렇게 따로 장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하나의 칩으로 되어 있는 거.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하나의 칩에 모여 있는 CPU. CPU가 본래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 그 기억 공간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기억은 일단은 빼놓고 치고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이 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걸 하나의 칩에 모여 있는 상태.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우리 개인용 컴퓨터, 즉 퍼스널 컴퓨터라고 불리는 PC, 우리 강의실에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바로 CPU가 하나 있는데 그 CPU 속에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텔 펜티엄 뭐 CPU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것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예,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 그리고 기억 기능이에요. 주기억 장치라고 구성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억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주기억 장치 따로 있잖아요. 주기억 장치 따로 있으니까 요거는 따로 빼놓고. 자.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억 공간이에요. 기억 공간. 근데 레지스터하고 아까 그 제어, 연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아까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하기를 기억 공간이 있다 그랬는데 이 기억 공간을 바로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지스터가 제어 장치에 속한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 장치에 속한 레지스터가 있어요. 제어 장치에 속한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 장치에 속한 레지스터, 기억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 레지스터는 굉장히 다양해요. 중앙 처리 장치, 즉 CPU,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하는 곳에서 처리할 명령어. 처리한 명령어는 5 더하기 3 빼기 2, 그러면 현재는 더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현재 처리할 명령어하고 그 다음에 빼기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더하기 끝나고 나서 빼기 하고 나면 앞전에 계산했던 더하기는 기억할까요? 그건 기억할 필요 없겠죠.
다시 명령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결과값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서 5 더하기 3 빼기 2 그러면 5와 3을 더한 결과에다 2를 뺄 건데 그때그때마다의 결과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아주 작은 공간의 기억 공간이에요. 근데 뭐 플립플롭이나 렛지라는 거를 연결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플립플롭과 렛지는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에 나와요. 우리 커말 자격증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CPU 속에 들어있는 기억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기억 공간 중에서 CPU 속에 들어있는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주기억 장치도 이제 뭐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램이냐 롬이냐. 램도 SRAM, DRAM. 예,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앙처리장치, CPU.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니네 집 컴퓨터 어디 거니? 우리 거 어디 조립 제품이야? 니네 거는 우리는 뭐 유명 브랜드 거야. 그럼 어느 게 좋으니?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의 성능을 나타낼 때 우리 뭐뭐를 나타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지만 가격은 빼고 뭐 연비, 그 다음에 뭐 에어백의 개수, 안전도 뭐 이런 것도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 몇 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가 뭐 이런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몇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량을 얼마나 실을 건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밉스 얼마나 1초간 1초당 몇백만 번을 계산하느냐. 만약 50 밉스 그러면 1초에 5천만 번 계산하는 거고 500 밉스 그러면 1초에 5억 개를 계산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롭스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숫자를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예. 그 다음에 클럭 스피드가 있어요. 클럭 스피드.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컴퓨터에 가서 속성을 보시면 나와요. 컴퓨터에 가서. 예. 여기 보시면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 있죠? 거기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가시면. 예, 여기 뜹니다. 3.20GHz라고 되어 있어요. 3.20GHz. 즉 1초에 32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컴퓨터예요. CPU가 1초에 32억 번. 그럼 뭐 1초에 32억 개를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하는 거죠. 빨리 움직여야 빨리 계산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앙처리장치의 성능을 나타낸 단위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럼 1번 밉스, 2번 플롭스, 3번 뭐 클럭스피드, 4번 뭐 ppm 이렇게 나오죠. ppm은 뭡니까? 1분에 몇 장 인쇄합니까? 라는 프린터의 속도예요. ppm, 페이지 퍼 미니트. 그럼 이런 단위들 같은 거, 이런 용어들이 좀 혼동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내면은 알고 있으면 예,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아까 그 클럭 주파수라 그랬죠. 클럭 스피드.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있어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가 성능이 좋은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 이 컴퓨터에서 여기서 말하는 캐시 메모리 있죠. 이 캐시 메모리 용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똑같은 가격이라면 캐시 메모리를 물어봐야 돼요. 판매점에 가서. 또 나와요. 자세한 거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 용량이 뭐 3메가, 뭐 6메가 요즘 이렇게 나와요. 3메가, 1메가, 2메가, 뭐 3메가, 4메가 종류.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억 메모리는 뭐 1기가, 2기가바이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캐시 메모리는 1메가, 2메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성능이 저렴한 거는 캐시 메모리 용량이 확 떨어져요. 캐시 메모리 용량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지, 싼 걸 파는 거지 싸게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잘 모르시고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팔면 굉장히 싸게 파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싸게 팔 것 같습니까? 비싼 거를? 아니죠.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기능은 빼요. 안 쓰는 기능. 컴퓨터 안에 소비자들이 잘 안 쓰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한 만 명 중에서 한 뭐 10명, 20명 쓸려나? 그리고 잘 안 써. 그런 것들은 과감히 빼요. 그럼 가격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 캐시 메모리 용량을 좀 줄이면 단가가, 제조 단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몇십만 원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겉은 화려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죠.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거를 파는 건 아니고 굳이 안 쓰는 거를 굳이 껴서 비싸게 우리가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64비트 컴퓨터냐 뭐 32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냐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FSB 뭐 이런 것들이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이제 조립을 한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CPU, 메인보드, 메모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얘들을 메인보드에다가 CPU를 이제 탑재해야 되고 메모리도 탑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드디스크, DVD 장치를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좋아야 돼요. 그 메인보드 중에서 안 쓰는 기능은 과감히 빼서 조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시중에 나가보니까 한 7만원, 8만원 정도 하면 되고요. 용산에서. 성능이 좋은 것들은 뭐 한 15만원에서 어떤 것들은 뭐 100만원이 넘는 그런 메인보드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한테 맞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조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문제 보세요. 중앙처리장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 했는데 네 번째 RPM 나와 있죠? RPM은 1분에 몇 라운드, 라운드 퍼 미니트, 1분에 몇 바퀴 돕니까? 라고 하는 하드디스크의 회전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속도도 있죠. 엔진을 1분에 몇 바퀴 돌아가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원판이 돌아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은 1분에 7200바퀴 돌아요. 7200rpm입니다. 노트북용은 약 5400rpm 정도. 예, 성능이 빠른 거는 15000rpm까지 있어요. 그럼 15000rpm을 노트북에다 탑재하면은요, 노트북 뒤집어집니다. 잘못하면. 드르르 떨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제어와 연산에 관한 것들이에요. 제어와 연산. 제어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나와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가 5 더하기 3 빼기 2가 얼마니? 얼마니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물어보겠죠. 그러면 컴퓨터는 5 3 2 그리고 더하기, 빼기, 얘를 다 분해해요. 분해해서 데이터로 사용할,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는 따로 보관하고 실제 연산 명령어들 따로 보관하고 다 따로따로 보관을 합니다. 근데 덧셈이 뭔지 뺄셈이 뭔지를 몰라요. 몰라서 덧셈을 가져오면 야 이거 뭐니? 물어보겠죠. 야 덧셈이야. 덧셈인데 뭐야 그게. 덧셈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알았어 하고 덧셈을 실행할 거고, 뺄셈을 가져오니까 야 뺄셈이 뭐니? 뺄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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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하고 알려줘야 오케이 하고 또 뺄셈을 할 거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컴퓨터는 또 뺄셈을 못해요. 덧셈만 할 줄 알지. 그럼 뺄셈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덧셈을 합니다. 그럼 뺄셈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요, 제어 장치는 5와 3을 더해라 그러면 더한다는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야 클릭이 뭐야? 뭐를 클릭한 거야? 한컴 타자 연습을 클릭했네? 그럼 한컴 타자 연습 어디 있어?
보조기업 장치 어디에 있대? 그럼 빨리 가져와. 그래서 실행해야 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멋있는 사람 보고 멋있네 하고 눈이 뿅 하고 할 거고,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점심때가 되는데 솔솔 맛있는 냄새, 여기 식당 가들 많이 있잖아요. 가다 냄새 나면 나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제어장치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제 제어장치에 의해서 제어된 명령들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연산장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자, 입력, 출력, 저장, 연산장치 등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장치들, 컴퓨터 장치가 몇 가지가 있죠? 입력장치, 출력장치, 저장장치, 연산장치, 제어장치, 다섯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저장장치를 우린 기억장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억장치. 그래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구분하면 6대 장치가 되고, 그냥 몰아서 저장장치, 기억장치 그러면 5대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장치들을 통제하는 게 바로 제어장치입니다. 컨트롤타워예요. 예. 그래서 주기억장치에서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5 더하기 3 빼기 2가 얼마냐? 라고 사용자가 계산기로 두들길 거 아닙니까? 두들기면, 야, 그게 뭐니? 더하기는 뭐고 빼기는 뭐니? 하고 해독하고, 그리고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해야겠군. 하는 게 바로 제어장치다. 자, 먼저 보세요. 자, 아까 5와 3 빼기 2라고 했는데, 현재 더하는 명령은 덧셈이죠. 현재 계산하는 명령은 덧셈이에요. 덧셈을 먼저 하고 나중에 뺄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가 뭐니 하는 거. 지금 덧셈 하고 있어요. 이거지, 덧셈. 그럼 이게 명령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 그럼 이제 다음에 명령이 뭐였죠? 뺄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뺄셈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뺄셈이나 이건 어디 기억시켜 놓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데이터하고 명령어를 다 따로따로 분해해서 기억시켜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는 덧셈을 하고 있지만 덧셈이 끝나자마자 뺄셈을 해야 되는데, 이 뺄셈이란 명령어가 다음에 어디 실행할 명령어인데, 다음 순서인데, 어느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 그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 노래 부를 때 다음 사람이 이어서 순서를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서서 대기하지 않고 대기실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FD라고 하나요? 감독이 다음 이제 출연할 가수분 빨리 모셔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대기실에 가서 딱 쫓아가가지고, 뭐 아무개님 다음 이제 출연할 시간 됐습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다음에 이제 출연할 사람이 이미자 선생님이야. 그러면 이미자 선생님의 라카를 알아야 되잖아. 라카 가가지고, 선생님 나오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화장 다 하시고, 목 다 풀고 계셨으니까, 이제 다음에 출연하셔야 되니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 기억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그 방에 가서 노크를 하고, 나오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뺄셈이라는 명령어가 어딘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가서 그 명령어의 번지를 찾아보니까 뺄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뺄셈이 이제 다 이제 실행할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명령 레지스터는 뭐야? 뺄셈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랬죠? 덧셈이 뭔지 뺄셈이 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음에 지금 실행하는 명령어는 뺄셈입니다 그랬더니, 뺄셈이 뭐예요? 이거죠. 뺄셈이. 뺄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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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뺄셈이에요 라고 알려줘야죠. 명령어를 풀어줘야지. 해독해줘야지. 해독. 그게 뭐다? 해독기.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 정도만. 예.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다? 명령 레지스터는 뭐다? 지금 실행하는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뭐다? 이거 다 레지스터예요. 뒤에 레지스터라는 말을 뺐는데,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냥 줄여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도 하지만, 얘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내용이 아니라 위치를 기억하는 거, 위치. 번지를 기억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서 찾아왔는데, 그 명령어가 무슨 뜻인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건 해독키. 디코더 레지스터라고 하는, 줄여서 디코더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머신 사이클이라 그래요. 머신 사이클. 머신 사이클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뜻도 아셔야 되고요. 자, 제일 먼저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5 더하기 3 빼기 2가 얼마냐 라고 하면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해해서 저장해 놓는다 그랬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와야죠. 야, 5 와라, 3 와라, 얘를 더해라. 더하기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해독을 해야 되겠죠. 아, 더한다는 거? 그럼 실제 실행해야죠. 5 더하기 3은 8이군요. 그럼 8을 그냥 기억해야죠. 어딘가에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저장된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데이터를 빼기, 이제 2를 가져와서 또 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계산해보면 6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또 기억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을 우리는 머신 사이클, 기계 사이클이라고 하고, 얘는 워드 자격증, 커멀 자격증, 정보 처리, 기능사, 기사 다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어떤 명령을 실행한다 라고 하면 이 머신 사이클의 순서에 따라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연산 장치. 아리스메틱 앤 로지컬 유니트 이렇게 불러요. 아까 여기 ALU라고 되어 있잖아요. ALU. 네, ALU는 뭐냐면요, ALU는 Arithmetic and Logical Unit, ALU 줄여서 ALU. 산술 연산. 그 다음에 이거 틀렸네. 여기 요거하고 틀렸네. Logical, 예, Logical Unit.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 우리가 ALU 그러면 연산장치라고만 표현해놨어요. 연산장치. 근데 컴퓨터에서 말하는 연산장치는요, 산술연산, 논리연산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연산이 아니라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걸 다 연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냥 연산장치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과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산술 및 논리연산장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산술연산, 논리연산, 관계연산, 이동연산 굉장히 많아요. 이걸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ALU라고 줄여서 부른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야, 명령을 실행해! 라고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더블클릭한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걔를 실행하고 해주는 게 ALU가 하는 거예요. ALU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일 못하는 거죠. 예, 첫째, 이진수에서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가 가산기예요. 가산기. 에더. 5 더하기 3. 그럼 5와 3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더해주는 게 가산기예요. 근데 뺄셈은 그냥 못 더하고 보수라고 하는 거를 변환해서 더해줍니다. 그럼 뺄셈이 돼요. 뺄셈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보수를 통해서 더해주면은, 예, 이게 뺄셈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보수기 영어가 컴플리멘터라고 되어있죠? 컴플리멘터. 요 C. 요게 우리 수학에서는 A의 여집합 뭐 이럴 때 우리 A의 C라고 쓰잖아요. 그 C가 컴플리멘트예요. 그러니까 A의 집합이 있고 A의 여집합이 있으면 뭐예요? A 집합이 아닌, 제외한 게 A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A와 A의 여집합은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수는 보충되는 수예요. 뭐 7 그러면 3, 그럼 합이 10이 되게끔, 6 그러면 4 하면 10이 되게끔, 2 그럼 8 하고 10이 되게끔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보수기를 통해서 더해주면은 뺄셈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덧셈을 반복하면 뭐가 되죠? 곱셈이 되고요. 뺄셈을 반복하면 뭐가 되죠? 나눗셈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리 이동.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예, 관계 연산도 있고 이동이라는 게 이동. 이런 걸 이용하면 곱셈, 나눗셈이 또 되거든요. 예, 이런 걸 이용해서 빨리 계산하게끔 하는 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5 더하기 3이 8이라 그랬어요. 그럼 8에다가 또 2를 빼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때그때마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accumulator register라 그래요. 노상기. ACC, accumulator register. 줄여서 AC 또는 AC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된 결과를 기억하는 거니까 연산장치하고 소속된 거죠. 연산장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데이터를 명령이 들어오면 각각의 데이터하고 명령어를 분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데이터 5와 3과 2라는 데이터가 더해지고 빼줄 거 아닙니까? 덧셈과 뺄셈은 제어명, 제어장치 속에 소속이 되고 실제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들 5와 3과 2는 어디에 소속된다? 바로 데이터 레지스터죠.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예, 이거를 아까 5, 3, 2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산 중에 발생하는 상태값이 있어요. 5하고 7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5하고 7 되면 12가 되죠. 그렇죠. 자릿수가 하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자리 올림수, 자리 올라간 거 있었어요. 뭐 그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2에다 3을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호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거. 이런 상태들, 자리 올림이라든지 또 결과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부호도 기억해야 되고 하는 현재 상태. 현재 네가 어디 어느 상태까지 계산했니? 어느 상태에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이거를 상태 레지스터라 그래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인덱스 레지스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고 상태 레지스터는 무슨 상태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말은 가산기 그러면 알겠죠. 가산기. 근데 누산기 그러면 모르겠어. 누산기. 어려워. 왜 누산기라는 말을 썼을까? 누산? 그냥 어큐뮬레이터 하잖아 영어로. 이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영어나 외래어를 우리말화 시키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란 말이야. 근데 굳이 그거를 뭐라고 바꿨어요? 전자계산학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전자계산기 그랬단 말이야. 컴퓨터 그러면 되는데 굳이 우리말화 시켜야 돼. 국책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신 교수님들이 컴퓨터를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말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뭐 그 다음에 중앙처리장치 이렇게 그냥 CPU 그러면 알아듣는데. 예.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 가서 중앙처리장치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CPU 그러면 척 알아듣는데. 근데 이제 학술 용어냐 아니면 이제 교과서 용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현장 용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연산 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나 회로가 아닌 거 됐어요. 그 밑에 문제 2번 같은 경우 보면은요. 그러니까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죠? 제어. 제어 장치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기도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구별을 하지 못하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기억 장치. 윈도우가 작동을 하죠. 윈도우가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라는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윈도우 7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작동은 어디서 작동하는 거예요? 다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애를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보조기억장치, 우리 이거, 이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우리 주기억장치로 넣어야 돼. 이게 학습이야. 우리 집에 보조기억장치 많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조기억장치가 많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주기억장치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집에 책이 100만 권 있으면 뭐할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놨는데. 머릿속에 책 100만 권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 주기억 장치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윈도우가 작동된다. 이 말은 뭐다? 윈도우가 주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를 사용한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죠?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엑셀, 이런 거 있잖아요. 엑셀, 이런 거. 이런 작동한다. 이건 무슨 말이다? 예. 주기억 장치에서 엑셀이, 예,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겠죠. 제가 지금 메모장을 실행해서 글자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 입력한 글자가 어디에 들어있다? 주기억 장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는 바로 CPU가 아니라 그 윈도우 운영체제가 사용을 하고 프로그램이 사용을 하고 입력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주기억 장치가 커야 되겠죠? 주기억 장치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없을 거 아닙니까? 답답하겠죠. 예. 자, 현재 사용되는 프로그램 뭐예요? 운영체제하고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내가 입력한 데이터 얘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차단되면 프로그램도 지워지겠죠. 주기억장치도 지워져요. 운영체제도 지워지죠. 데이터도 지워져요. 근데 다행히도 윈도우하고 엑셀 프로그램은 보조기억장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불러오면 되는데 입력한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이 입력한 데이터는 다시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저장하죠. 파일에 가서 저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저장 안 합니까? 저장하는 건 맞죠. 그렇죠. 왜 합니까? 충전이 됐을 때, 전원이 차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조기억장치 보관해 둬야지. 메모장은 다음 별로 오면 또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중요합니다. 예, 주기억장치의 역할은 뭐다?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 여기는 운영체제하고 응용 프로그램이란 엑셀이나 포토샵이나 메모장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거를 현재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주기억장치입니다. 자, 주기억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롬, 그 다음에 램 이렇게 나눕니다. 롬은 read only memory라 그래요. read only memory. 읽어내기만 한다, 이거죠. 읽기만 가능한 거. 즉, 그 안에도 뭘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읽어낼 수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휘발성이라 그래요. 비휘발성. 전원이 차단돼도 내용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휘발성은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이 되거나 전원이 차단되면 다 소실된다 그랬는데, 얘는 그 안에 있는 거를 읽을 수만 있는 거지 사용자가 기록을 못하니까 내용이 또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지.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은 아까 그 포스트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옛날 전자사전, 전자수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전자사전이 배터리가 다 됐으면 프로그램이 지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배터리 갈아놓고 프로그램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 힘들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롬에 들어있다. 롬. 자, 롬은 크게 네 가지. 자, 마스크롬. 마스크롬은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한 롬이에요. 우리 음악이 들어있는 CD 있죠. 뭐 유명 가수의 CD 이런 거. 이런 거는 못 지우잖아요. 내용을 못 고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아예 생산돼서 나오는 롬을 마스크롬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 CPU 같은 것도 하나의 롬이라고 볼 수 있어요. CPU 우리가 못 고치죠. 내용을. 그 안에 프로그램도 들어있어요. 기계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피롬. 이거 뭐냐면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 비어있는 상태로 와. 공CD처럼 비어있는 상태로 와서 내가
기계에다 이제 꽂아놓고, 메인보드에다 꽂아놓고, 뭐라고 명령을 딱 걸면, 착 들어가. 그럼 이제 못 고쳐. 근데 집어넣다가 에러가 나면,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뺏어 버리고 새로 사와야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불편하죠? 야, 그거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면 안 되냐, 이거야. CD도, CDR이 있고요. CDR은 일회용이고요. RW라는 게 있어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EEPROM이라는 게 나왔어요. EEPROM. EEPROM 뭐냐면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여러 번할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자외선을 사용하더래요. 자외선. 자외선을 사용하려면 자외선 발생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불편하겠죠. 뭔가 장치가 새로 들어가면 불편해요. 그렇죠? 야, 이거는 아니다. 불편하다. 그래서 EEPROM. 전기로 쓰고 지우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컴퓨터는 다 전기로 움직이니까. 그것이 바로 EEPROM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롬 중에 하나다. 기본적인 기능은 마스크롬이라는 걸로 생산을 해요. 근데 그 마스크롬 옆에 비어있는 공간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내가 고치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 그, 뭐더라? 랜 카드라 그러죠. 인터넷 연결해주는 장치 있잖아요. 인터넷 연결하는 장치 안에다가 부팅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로, 하드 디스크에 들어있는 윈도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팅 롬이라는 걸그랜 카드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거기다 프로그램만 담아놓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전원 스위치만 딱 키면 하드 디스크가 없어도 운영체제가 착 작동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윈도우가 들어가기에는 용량이 작아서 불편하지만 과거에는 많이 했어요. DOS 시절에는 저도 학원에서 그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못 고치잖아, 애들이. 롬 안에 들어있는 거는 특별한 명령이나 패스워드를 걸어놓으면 되니까는 왜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또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이상 없이 작동되기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램. 리드 액세스, 읽고 접근한다라는 말은 이제 쓸수 있다는 거죠. 리드 라이트 할수 있는 그런 메모리인데 휘발성, 전원이 차단되면 내용이 다 지워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 그러면 이 램을 말하는 거죠. 롬보다는 램을 많이 합니다. 롬도 주기억 장치인데 롬은 느려요. 램에 비해서. 공간도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듬은 내용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닫았어요. 그러면 아까 그 기록했던 데이터, 메모장은 어차피 보조경장이 있었으니까 불러오면 되고, 내가 입력한 데이터는 아까 저장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관이 됐으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아까 잔뜩 입력했던 메모장에 잔뜩 입력했던 자료는 주기억 장치에서 빠져나갔죠. 주기억 장치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방금 전에 했던 게 요거였거든요. 얘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적 램, 정적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D램 S램 이런 게 있어요. 예. S램은 뭐고, S램은 이제 스태틱, 그래서 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D램은 다이나믹, 그래서 막잘 움직이는 동적인 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성 소자가 뭐 콘덴서냐, 플립플롭이냐 이런 말은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S램이 굉장히 빠르다. 그 빠른 이유는 플립플롭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플립플롭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기억하면 절대로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요. 전원이 유지되는 이상은 충전되면 뭐 땡이지만 컴퓨터가 켜져 있는 이상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콘덴서를 만든 D램은 분명히 주기억 장치도 불구하고 지워져요. 여러분 그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지는 거 아시죠? 예전에 그 오리를 있잖아요. 오리를 주방 세제 갖고 이렇게 세척을 했대요. 오리 이제 그 궁둥이 쪽이나 이렇게 날개 쪽에 기름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방 세제로 다 씻어내놓으니까는 깨끗해졌잖아요. 물에다 딱 두니까 애가 빠지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런 원리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은 화려, 겉은 얌전해 보이는데 물속은 바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워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공부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는 그건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저기 문고리 자꾸 나가면 지워지나? 머릿속에서? 집에 도착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럴 수 있죠. 그럼 몇 시간은 가잖아. 근데 주기억 장치는요.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지워진대요. 그럼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다시 기억해야 돼. 계속 기억해야 돼. 계속. 발버둥을 엄청나게 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지워지니까. 그 이유는 콘덴서로 만들면 돼. 콘덴서로 만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풀리플롭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풀리플롭은 비싸요. 비싸. 그 전기도 많이 먹고요. 전기도 많이 먹고. 크기도 커. 그러니까 조그맣게 우리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콘덴서인데, 이 콘덴서로 만들면 전기도 적게 먹고,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데, 느려. 그게 한이야, 한. 그럼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루에 한 100억씩 써. 100억은 너무하니까 100만원씩 쓸 수 있어. 그런 부자야. 그러면 컴퓨터를 만들 때 주기억 장치를 D램으로 안 쓰고 SRAM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 하나를 집에다 이제 조립해서 갖다 두려면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나올 거야. 크기가. 들고 다닐 노트북은 말도 안 되죠. 예. 베란다 창문만 해줄 거야. 본체가. 뭐 때문에? 주기억 장치가 너무 커지거든요. 슈퍼컴퓨터는 이런 거로 만들어요. D램으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D램으로만, SRAM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슈퍼컴퓨터는 공짜로 줘도 못 쓰는 거예요. 1년간 유지비가 60억 든대잖아. 기상청에 있는 거, 현재. 지금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새 제품이 들어오고 묵은 제품을 처리를 하고 싶은데 교육적인 용도로 쓴다면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그럼 우리 센터에서 쓸까? 그럼 1년 동안 전기요금 관리비 60억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D램으로 만들면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럼 컴퓨터가 바보가 되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D램은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고 폴리플롭은 주로 뭐로, 저 뭐야, SRAM은 뭐로 쓴다고요?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 또 캐시 메모리가 뭔지는 이제 뒤에 또 나올 거니까는요. 예. 주기억 장치의 단점이 뭐냐면은요. 일단 빨라요. SRAM이든 D램이든 간에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 빠른 건 마찬가지. 빠릅니다. 그런데 뭐다? 비싸.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메모리가 훨씬 비싸. 하드디스크는 1000기가짜리, 1000기가. 1테라. 6만원이면 사, 6만원. 그런데 메모리는 뭐 8기가짜리, 아, 이거 한 7만원가, 5만원가. 더 비싸. 용량은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용량도 작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된다? 꽝 되는 거지, 꽝.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를 가져야 돼요. 보조기억 장치가 없으면 지금 제가 막 글을 입력했는데 보관할 공간이 없는 거야. 글은 썼지만. 그렇죠? 그 USB 메모리 같은 거라든지 뭐가 있어야 얘를 작동하는 거죠. 자, 기타 메모리 한번 볼게요. 주기억 장치는 주된 기억을 하는 거고 보조기억 장치는 보조적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주기억 장치에 단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량이 작고 비싸고 하기 때문에 빠르기는 하지만 연구 보존이 힘들고 그 다음에 롬 같은 주기억 장치는 특수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는 건 아니거든요. 컴퓨터 회로가 사용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음 놓고 쓰는 거는 램밖에 없어요. 램. 근데 램이 너무 비싸고 공간이 작고
정전이 되면, 전원이 차단되면 내용이 다 소실되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먼저 플래시 메모리 볼게요. 플래시 메모리는 본래 EEPROM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EEPROM. 주기억 장치라고 불리는 ROM, ROM 중에서 아까 그 PROM, EEPROM, EEPROM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마스크 ROM은 뭐라고요? 공장에서 생산한 ROM. 그 다음에 PROM은 뭐다? 일회용, 일회용. 한번 기록하고 마는 거. EEPROM은 뭐다?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우고 쓰고 하는 거. 그게 불편하니까 정기적으로 쓰게끔 EEPROM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EEPROM을 용량을 늘렸어요. 용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사용하면 컴퓨터는 꽂는 전기를 작동시키는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USB 단자 같은 데 있잖아요. USB 단자도 꽂으면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보내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플래시 메모리. MP3 플레이어에 들어가는 칩. 그 다음에 디카 메모리에 들어가는 칩.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그 칩. 이런 거 있죠? 이 칩이 바로 플래시 메모리죠. 플래시 메모리.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건전지 배터리를 분리시키면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기억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안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32GB 뭐 이런 제품, 64GB 제품,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거라서 16GB 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시티폰. 시티폰 아세요 혹시요? 삐삐는 들어보셨잖아. 삐삐. 삐삐는 수신기고 전화를 걸 수 있는 거는 이제 시티폰이라 그래서 공중전화 옆에서 거는 거예요. 공중전화 주변에서. 거기 안테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삐삐 받아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분리되면 전화번호 기억한 게 치워져. 플래시 메모리가 아니었던 거죠. 플래시 메모리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몇 번 쓰고 나서 배터리가 다 되고 나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려고 배터리를 분리하는 순간 전화번호 저장해 놓은 게 홀라당 다 지워지는 거지. 이게 참 불편하다. 참 불편하다.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시티폰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안 지워지는 거야. 배터리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와 획기적이다 그랬었어요. 그때는 플래시 메모리라는 개념을 몰랐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는 플래시 메모리 안 쓰이는 데 없잖아요. USB 메모리 다 들어가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게임기 같은 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들어갑니까? 그 무슨 TV? 그 스마트 TV 이런 거. 거기도 메모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캐시 메모리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CPU가 여기 있고요. 메모리 꽂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꽂는 데가 이제 사실은 세로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가로로 눕힌 거예요. 여기 CPU가 들어가고요.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전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5도하기 3 빼기 2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이게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순간 제어 장치가 CPU 속에 있는 제어 장치가 5, 3, 2 더하기 빼기를 분해해서 바로 주기억 장치로 전달하는 거예요. 야, 너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연산 장치에 있는 제어 애더 덧셈 해주는 기계가 5라는 데이터, 3이라는 데이터하고 더한다는 명령을 탁 줘가지고 8하고 계산하잖아요. 그 8을 기억하는데 그 8을 잠깐 기억하는 거는 CPU에서 기억하지만 영구 기억할 거라면 영구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어느 게 빠를까요? CPU가 빠를까요? 메모리가 빠를까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속도를 평가해보면 나옵니다. 속도. 아까 우리 CPU가 속도가 얼마 나왔다 그랬죠? 클럭 스피드가 3.2GHz라 그랬어요. 1초에 32억 번 움직이는. 그럼 우리 강의실에는 메모리는 667MHz 정도 돼요. 그러니까 CPU가 3200, 메모리가 677.
667, 667. 그럼 3200에 700 그러면 한 4배? 3, 5배 차이 나죠? 항상 메모리가 CPU에 비해서 느려요. 현존하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게 2.4기가예요. 메모리가 가장 빠른 게 2.4기가예요. CPU는 빠른 게 4기가예요. 그럼 그것도 약 2배 차이 나죠? 그러면 CPU가 메모리로 전달을 시켜야 돼. 야, 5와 3과 2 더하기 빼기 기억해 라고 전달을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전달을 시켰는데 못 받아 적는 거죠. CPU가 빠른 속도로 따르륵 불러주게 하면 메모리가 빨리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데 받아쓰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메모리가 느려서. 그럼 메모리는 뭐라 그럴까요? 천천히 불러요 그러겠죠. 내가 아직 기록을 못했으니까 천천히 불러요 그러죠. 그럼 천천히 부르면 CPU는 빨리 전달하고 가야 되잖아, 자기 일하러. 느리니까 어떻게 돼? 일 못하죠. 직접 전달하기는 곤란하다. 직접적인 전달은 곤란하고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CPU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직접 전달하기는 솔직히 이렇게 직접 전달하기는 이거는 글렀다. 예전에 글렀다. 그러면 CPU하고 속도가 똑같거나 비슷한 애를 하나 두자 이거지. 거기다가 임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보관하자.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그럼 CPU 입장에서는 자기 전달할 내용을 전달을 했잖아,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일 또 하러 갈 테고 이때 이 임시 공간이 주기억 장치한테 천천히 불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CPU는 CPU대로 움직이고 주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로 움직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임시 공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임시 공간을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캐시 메모리.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가 안 맞으니까 속도 차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임시 공간 하나 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논문을 써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캐시 메모리로 누구를 쓸 거냐 이거지. 누구를 쓸 거냐. D램은 느리고 그러니까 안 되고 이 자체가 D램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가 D램이니까 D램을 쓰기는 그렇고 S램을 그럼 써보자. S램. S램은 D램보다 빠르니까 그래서 여기다 S램을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S램을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 거지 S램이 캐시 메모리는 아니에요. S램은 S램 용도에 따로 용도가 또 있어요. 다른 용도로도 쓰는데 캐시 메모리에도 사용된다 이거지. 그러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 제가 여기다가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을 걸 거 아닙니까?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을 걸면 저장이 샥 됐잖아요. 자, 파일에 가서 저장 명령을 걸면 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되는 공간은 어디예요? 이 저장되는 위치는 어디예요? 이 글자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고 제가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면 이 저장은 어디 되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 되는 거잖아요. 보조기억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 개념은 다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 데이터들 여기 있는 거, 이 폴더, 파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다 보조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는 여기 안 나와요. 그럼 현재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 이 화면은 보여드리고 있죠. 이 화면은 주기억 장치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실제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이건 다 보조기억 장치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는 이게 보조기억 장치라고 했지. 책, 공책, 연습장 이런 거. 근데 주기억 장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내 머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는지 모른단 말이야. 본인만 아는 거지. 예.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에다 저장을 시키는데 하드디스크가 빨라요? 주기억 장치가 빨라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에 가서 저장!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보조기억 장치가 빠릅니까? 주기억 장치가 빠릅니까? 당연히 주기억 장치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보조기억 장치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 양이 적으면 괜찮은데 양이 많으면 여러분 해보셨을 거야. 아리한글 같은 거 실행해놓고 굉장히 많은 양을 불러가지고 저장 명령 걸면
휙 저장이 안 되고 한참 꿈뻑하고 저장되잖아요. 그게 속도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속도 차이가. 그런데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도 성능이 좋은 거 있어요. 걔들은 저장 명령을 걸면 금방 저장돼요. 왜? 거기도 캐시 메모리 같은 빠른 임시 공간을 갖고 있어요. 임시 장치가. 그래서 실제로 저장 명령을 걸면 보조기억장치로 바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보조기억장치에는 임시 공간, 캐시 메모리 같은 임시 공간에 저장이 돼서 컴퓨터는 이제 저장 명령 걸었으니까 또 자기 일할 거고 그때 그 보조장치가, 임시 장치가 실제 보조기억장치에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 팔아요. 팔때그 표시해놔요. 이 하드디스크는 임시 공간이 얼마이큼, 용량이 얼마큼 있습니다. 속도는 얼마입니다. 이걸 다 표시해놔요. 그걸 알고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 컴퓨터 구매하실 때 어떻게 구매하세요? 삼성, LG 굉장히 예쁩니다. 그렇죠. 근데 비싸잖아요. 저도 노트북은 할수 없어요. 노트북은 중소기업 제품이나 대기업 제품을 써야 돼요. 조립 제품은 없잖아요. 노트북은. 근데 이제 일반적인 데스크탑은 조립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져보냐면요. 여기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를 보면은요. 얘는 15, 4테라래요. 4테라. 4,000기가. 15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얘는 좀 비싸네요. 18, 19만 원 정도 되고, 얘는 한 2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32메가, 64메가, 64메가. 다 같은 4테라, 4테라, 4테라인데, 얘는 15만 5천 원 정도 되고, 19만 원,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요 차이에요. 얘는 캐시 메모리가 32메가, 이건 2배 64메가. 그 다음에 어떤 거는 64메가짜리. 이거는 이제 용량이 작은 거죠. 2테라바이트고요. 그런데 이것 제가 한번 좀 똑같은 용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4테라바이트짜리를 한번 제가 검사를 해볼게요. 64메가 돼요. 32메가 정도 되고요. 32메가짜리는 가격이 한 5만원 정도, 4, 5만원 정도 차이 나죠? 64메가. 이건 128메가예요. 근데 되게 싸네요? 되게 싸죠? 그렇죠? 예. 얘는 뭐냐면요. 일반 하드예요. 얘 일반 하드고요. 이거는 뭐냐면 특수 하드예요. 그래서 비싸요. 지금 보셨던 얘들 있잖아요. 얘들이요. 얘들은, 특수 하드로 나온 거라서 좀 비싸요. 아, 요거 말고, 아까 요거. 빨간색 딱지 붙어 있죠? 나스라고 써 있는데 나스는 뭐냐면 네트워크용 하드라 그래서 웹하드 들어보죠. 웹하드처럼 네트워크로 쓰는 하드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128메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쓰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PC에 이런 거 하나 사면 4,000기가니까 어때요? 4,000기가면 굉장히 많이 저장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또 비싼 게 있어요. 예, 이건 SSHD라고 써 있죠? 이건 하드디스크 안에 8기가만큼 뭐가 들어있냐면 SSD라고 하는 고성능 저장 장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우리가 한꺼번에 불러와도 슉 오고 어떤 걸 저장해도 샥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저렴한 거 있었잖아요. 저렴한 거 아까. 용량이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은 저장 명령을 걸면 꿈뻑하고 저장이 돼요. 그런 게다 여기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아까 그 CPU에 보면, 그 캐시 메모리라는 얘기 했었다 그랬잖아요. 캐시 메모리요. 여기는 캐시 메모리, 여기 3.3기가예요. 3.3기가. 3.3기가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네, 3.3기가. 이게 클럭 스피드입니다. 근데 38만 3천원짜리 볼게요. 되게 비싸네요. 그렇죠? 얘를 클릭해 보면 이 안에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재원이 나와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 캐시 메모리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8메가. L2는 1메가지만 L3는 8메가예요. 8메가, 8메가. 자, 그러면 저렴한 거 찾아볼게요. 야, 이거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죠? 굉장히 저렴해요. 얘는 캐시 메모리가 얼마큼 차이가 나나 볼게요. 예. L2 캐시가 512, 절반이죠. 그렇죠? 이거 L3 캐시는 어떻게 되세요? 아까 8메가에 비해서 3메가죠. 그렇죠? 이 차이가. 이건 또 듀얼 코어고, 얘는 쿼드 코어고. 쿼드 코어라는 건 뭐냐면 말 4마리가 끄는 거예요. 듀얼은 말 2마리가 끄는 건데, 얘는 동시에 두 가지 일만 할수 있어요. 4가지 일을 시키면 버벅거려. 근데 얘는 8개까지 명령을 걸수 있어요. 8개 실행해 놓으면 거뜬히 일을 해요. 4기가고요, 클럭 스피드가. 얘는 클럭 스피드가 3.3기가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아무래도 얘가 성능이 떨어지죠. 얘는 성능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얘는 가격이 이렇게 40만원가량 가고, 얘는 가격이 1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싼 거죠. 그렇죠?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성능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평상시엔 잘못 느끼고요. 게이머들, 게이머. 게이머들이 만약에 이런 컴, 이게 CPU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 분명히 그 게임에서 집니다. 그럼 아까 30만원짜리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조금만 할줄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난 프로게이머나 이런 거 아니잖아. 문서 작성하는 거잖아. 이걸 해도 충분해. 충분해요. 근데 이왕이면 좀 욕심을 내는 게더 좋겠지만은, 뭐 비용이 좀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여기 있는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20만원 정도 되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컴퓨터마다 다 달라요. 자,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은요, 주기억 장치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주기억 장치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보조 기억 장치는 여유가 많죠. 아까 그 4000기가짜리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공간이 많습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1000기가에 1테라예요. 그럼 그 중에 20기가 정도 남아 쓸수 있잖아. 걔를 빌려오는 거야, 주기억 장치. 소속은 보조 기억 장치지만 파견 근무를 나오는 거야. 주기억 장치처럼. 그럼 주기억 장치가 어떨까요? 공간이 커졌죠. 일하기가 좀 수월해졌지. 그리고 얘는 실제는 보조기억 장치 있는 애지만 주기억 장치로 파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처럼 행동을 해요. 전원이 차단되면 걔도 치워져. 일반 보조기억 장치는 전원이 차단돼도 내용이 살아있지만, 예, 가상 메모리는 안 그렇다. 자, 버퍼 메모리는 뭐냐면요, 버퍼 메모리는 아까 보셨던 캐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걸다 버퍼 메모리라 그래요.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애기들한테 빠른 말로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해줘야 애기들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버퍼예요. 예. 근데 컴퓨터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빠른 장치, 느린 장치가 있어요. 프린터에도 버퍼가 필요한 거예요. 프린터에도 버퍼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하드디스크에도 버퍼가 있다 그랬고요. CPU에도 버퍼가 있다 그랬죠? CPU에는 버퍼를 우리는 캐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연관 메모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저장할 때는요, 다 주소로 기억해요. 주소. 아까 5 더하기 3 빼기 2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 5라는 숫자 더한다는 명령, 이걸 다 기억 공간에다 기억을 시켜놓고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어쩔 때는 내용을 갖고 기억하는 게 어쩔 때 좋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주소 아세요 혹시? 여기가 마포구 용강동 70번지 2호예요. 그럼 뭐 주소를 우리가 모르지만 중부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로 거기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 알아듣잖아. 4층에 조리실이 있는데 그걸로 배달해주세요 그럼 알잖아. 이렇게 내용을 갖고 기억하는 거야. 이름을 갖고, 내용이나 이름을 갖고 기억하는 거야. 주소를 갖고 몰라, 주소를 몰라도 내가 그 주소를 몰라도 알수 있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고기를 산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생선 가게로 가는 게 아니라 정육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 그러면 아 생선 가게가 아니라 정육점 하고 내용을 갖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 기법이라 그래요. 간혹 이런 걸 묻습니다. 다음 중 메모리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뭐 버퍼 메모리란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맞는다 틀린다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그걸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어요. 하드디스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라. 하드디스크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그림을 저장해 왔어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게 이제 주기억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뭐 컴퓨터? 이렇게 써있네. 그렇죠? DDR3 8기가라고 되어 있고요. 8기가바이트 이 메모리 하나가 8기가인가 봐요. 그럼 이거 두 개 꺼주면 16기가죠. 여기 1333MHz라고 써있죠? 1.3GHz. 그럼 아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3.2GHz라고 했잖아. CPU가. 1.3GB니까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게끔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캐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직접 전달하기는 불가능하죠. 얘 속도가 3200 나오면 어떻게 돼? CPU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바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는 금이고요. 여기 노란 건 금입니다. 순금입니다. 예, 순금을 입힌 거예요. 과거에는 이거를 용광로에도 녹였어요. 녹여가지고 금만 따로 추출했었는데 용광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못하다가 화학물질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물질에다가 메인보드나 이거를 담궈요. 이렇게 담궜다가 빼면 금만 녹아떨어져요. 컴퓨터 회로에 붙어있는 금만 싹 녹아서 용액이 떨어져요. 이건 은입니다. 이건 은이에요. 그럼 이제 그 용액을 끓이면 어떻게 되죠? 금만 남겠죠? 비용이 엄청 안 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걸 많이 합니다. 도시광산. 도시광산. 그래서 핸드폰, 이런 거, 핸드폰 안 쓰는 거 있으면 버리지 말고, 뭐, 보관해주세요. 뭐,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 같은 거. 그것 때문에. 그럼 왜 금을 붙일까요? 금이 전기를 가장 빨리 움직인대요. 그 다음엔 은, 그 다음엔 동, 구리 같은 거. 예. 금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게 롬이에요, 롬. 롬입니다. 영창? 영창 피아노에서 만든 무슨 뭐 그런 건가? 사운드 롬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그렇죠? 영창 피아노에서 만든 디지털 피아노에 들어가는 롬인가 봐요. 저도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면 띵동띵동 소리 날 거 아닙니까? 디지털 피아노. 거기에 들어가는 회로인가 봐요. 여기는 보면, 오, 여기는 비어있네요, 지금요. 롬 자리가 비어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가 붙어있고, 여기도 롬 붙어있고. 이것도 또 조립해서 붙이면 되겠죠? 네, 롬은 이렇게 빼낼 수도 있고요. 빼낼 수도 있고, 이건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접이 되어 있으니까 못 빼내는 거고요. 예. 자, 하드디스크 이렇게 생겼어요. 하드디스크는 얘는 철판이 들어있습니다. 전축판 같은 철판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 자성체에 연결이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철판은 자석에 안 붙어요. 저 철판 자체는 자석에 붙질 않아요. 근데 여기다 자성체를 입혀요. 그래서 전축 바늘과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전축 바늘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성을 이용해서 자료를 읽고 쓰고 다 그런 작업을 해요. 예, 이게 모터가 가운데 돌아가는데 1분에 7200바퀴 돈다 이거죠.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철판, 이걸 플래터라고 하는데 이 플래터가 하드가 고장이 나면 이 나사를 풀러가지고요. 플래터를 이렇게 가방에다 걸고 다녔었어요. 그러면 되게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아는 사람끼리는 야 쟤는 플래터를 저도 달고 다니네. 돈 많은가 봐. 뭐 이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짜장면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 보면 CD 같은 거 붙여놨죠. 빛 반사하라고. 그것처럼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하드디스크를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죠. SSD라든지 예. 여러 개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드디스크. 회전체죠. 막 도는데 왔다갔다 하는 거죠. 얘는 SSD. SSD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얘는 회전체고요. 얘는 회전체가 아니죠. 반도체죠. 얘는 회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죠. 발열이 생깁니다. 열이 나요. 얘는 어떨까요? 소음 진동이 없죠. 열은 조금 나긴 합니다. 여러분 USB 메모리 한참 사용하고서 만져보면 따뜻합니다. 열은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안 만져보셨죠? 한참 작동 중에 일단 만져보셨죠? 만져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뜨거워서. 컴퓨터 안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꽂혀 있어요, 하드가. 근데 하드디스크 공간이, 여유 공간이 한 뭐 5mm? 1cm? 위 간격이 한 1cm 정도로 쭉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열이 엄청나는데 그거를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열을 발생시켜주지 않으면, 밖으로 빼내주지 않으면 계속 열나는 거죠. 그래서 열나다가 보면 사람도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계도 열받으면 고장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SSD가 아무래도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비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싸긴 하지만, 소음도 없고, 발열도 안 나고, 부피도 작게 만들 수 있고, 예, 가볍고. 그리고 SSD를 더 특수하게 제작한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M2라는 제품이에요. M2. 요거는 메인보드 안에서 직접 꽂을 수 있는, 근데 메인보드가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특수한 SSD예요. 여기다가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고 아리안그를 설치하면 그냥 뭐 딱 바로 작동이 되죠. 윈도우가 2초 만에 켜집니다. 여기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면 윈도우가 2초 만에 부팅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하드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드에다 하면 제 거는 뭐 한 1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SSD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발열, 소음, 진동, 그 다음에 전력, 전기요금도 적게 먹고요. 예. 소형화, 경량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노트북 중에 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울트라북이라고 불리는 노트북들이요. 걔들은 100% 다 SSD가 탑재된 겁니다. 하드디스크도요, 얇게 만들면 5mm면 만들어요. 5mm. 근데 얘가 회전체다 보니까 노트북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소음이 없다 하더라도 붕붕대고 흔들려요. 안 좋죠. 그러니까 SSD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지는 겁니다. 뭐 CD롬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CD롬, DVD, 그다음에 블루레이 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란 말이 거기 있나요? 예, 블루레이 디스크는 25기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CD나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는 크기가 동일한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블루레이 디스크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단,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DVD하고 CD까지 읽을 수 있어요. DVD 장치는 CD를 읽을 수가 있는데 블루레이 디스크를 사와서 여기다 꽂으면 우리 컴퓨터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블루레이 디스크 장치를 탑재를 하면은 CD, DVD를 다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실기 수업을 할 건데요. 잠깐 나가지 마시고 사무실에서 뭐 전달할 사항이 좀 있다고 하니까는요 잠깐 좀 대기할게요. 자,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은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시면 자격증에 관련된 게 왼쪽에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우린 여기서 접수를 하거든요. 검정사업단 클릭하시면 우린 상시시험 봅니다. 1년에 정기시험 3번이 있는데 정기시험에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시시험을 볼 거고요. 자, 접수하시기 전에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시험장부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험장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커말 필기죠? 급수에 상관없습니다. 필기는 급수실 2급, 1급 필요 없이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니까는요. 자, 시험장이
서울에 몇 개가 있다? 커말 자격증 필기시험 자격증 장소가 세 군데가 있어요. 남대문 안에. 예. 눌러보시면은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자리가. 그렇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해가지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쭉 시험 접수 공간이 이렇게 자리가 많죠? 인원수인가요? 예, 비어있는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토요일날은 예, 마감되어 있고요. 여기 한 자리 비어있고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냐면 필기시험 대비해서 이제 시험 일정 여기 보시면은 커말 자격증 해가지고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제가 연결을 다 해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커말 자격증 우리 수업하는 내용 이거 중부센터에서 수업하는 거. 그럼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은 언제 접수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주간 기초 공부를 해요. 필기 실기 대비해서 기초 공부를 7주간 하고요. 나머지 3주간 여기 보시면 7주간 기초학습하고 8, 9, 10, 3주 동안 필기시험 대비를 하거든요. 요것이 끝날 때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6월 중순이 되겠죠. 6월 중순 이때 여러분이 이제 필기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내일 모레 보는 게 아니라 한 5일, 일주일 후에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필기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6월 말에 이제 실기시험 대비 문제가 끝날 거 아닙니까? 수업이. 그럼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이때 접수를 하시고 한 일주일 후에 보는 거로 접수를 하셔갖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두고두고 복습을 끝난 후에 시험 볼래요? 그럼 힘들어요. 집에서 두고두고 복습 못해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센터 내에서 공부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편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필기시험 접수하세요, 실기시험 접수하세요 자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는 어디 들어갔다? 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여기 대한상공에서 검정사업단 있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실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시험 장소를 아직 원서 접수는 안 했지만 시험 장소를 봐야 되겠죠? 시험장 확인을 하는데 난 실기를 볼 거야. 커말 실기. 커말 실기도 시험장 장소에서는 1급, 2급 상관없습니다. 예. 단지 이제 접수를 할 때 1급 접수할 거냐 2급 접수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시험장 장소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3시험실에서 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은 예. 1급짜리 여기 1급 보는 데네요. 1급이 보고 2급은 오전에 보내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장소에 4시험실을 한번 볼게요. 4시험실. 1급, 2급, 1급, 2급 섞여 있죠. 그렇죠. 그럼 4시험실로 접수하면 되겠네. 에. 참고로 1급 필기 합격하시면 2급 실기도 볼 수는 있어요. 1급에 필기 합격하시면 실기는 1급만 보는 게 아니라 2급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1급이 무척 어려워요. 커말은 예, 자격지연은 없는데 과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액세스라는 과목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시고 1급이 아니라 우린 2급으로 볼 거니까는요.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꾸준히 오늘 그냥 오셨으니까 여기 막 전념하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우신 거 한 번만 더 복습해 보세요. 그러면 며칠 후에 복습하는 것보다 오늘 가서 복습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저장돼요. 오래 기억돼요. 사람이 한 번 들으면 3일 간대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복습을 하면 두 배로 는답니다. 다시 복습하면 그게 또 두 배로 늘어난대요. 3일, 6일, 10일, 24일 이렇게 계속 늘어난대요. 근데 매일 복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복습하시고 오늘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내일은 쉬셨다가 모레 목요일날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주말에 한번 쭉 훑어서 공부하시면 복습하셨던 거니까 금방 또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습하시면 충분히 답평할 수 있어요. 네.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복습을 안 해서 어려운 게 많아요. 꼭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탕화면은 엑셀 2007 실행할 거고요. 섹션 06번 문제,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안 했어요? 아, 이제 이걸 할 차례입니까? 오케이. 자, 대출 금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V룩업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V룩업과 H룩업이라는 게 있어요. V룩업하고 H룩업은요, 시험에 꼭 나오게 되더라고요. 안 나온 경우가 없어요. 필기 시험도 나오고요, 실기 시험도 나옵니다. 근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 과거에는 간단하게 시험을 냈는데 지금은 필기 시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V룩업과 H룩업을 정확하게 모르면 필기 시험을 건들 수가 없어요. 실기 시험은 수월해요. 그냥 화면대로 입력을 하면 화면에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데 필기 시험은 아리송하게 나오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표 1에서 접수 코드가 있어요. 접수 코드.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접수 코드가 있는데 다섯 번째에서 맨 앞에서 다섯 번째에 001-3 이 3. 이 3이라는 접수 코드에 있는 이 3이 밑에 있는 대출 상품에 관련된 코드래요. 그럼 이 사람은 접수 코드 안에 3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는 결혼 자금을 가져온 결혼 자금. 결혼 자금 1,5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대출 금리가 4.2%예요. 즉 여기다가 4.2%예요라고 출력을 해야 돼. 그러면 우지혜 씨는 2번이니까 출산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3%입니다라고 여기다 출력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뜻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문법을 설명할 겁니다. 자, 문법은 1번 문제를 보니까 VLOOKUP 함수하고 MID, MIDLE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MIDLE 함수는 좀 이따 쓰도록 하고요. 먼저 VLOOKUP을 먼저 쓸 겁니다. VLOOKUP.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VLOOKUP 안에는 괄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LOOKUP VALUE. 네가 찾는 값이 뭐냐, 이게 찾는 값. 아까 3을 찾은 거죠? 3을 찾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3, 4. 또왜 따옴표를 열었는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는 VLOOKUP 괄호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접수 코드 중에 있는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을 찾은 겁니다. 컴마. 테이블 어레이라는 말은요. 테이블은 표고요. 어레이는 묶음이에요. 예, 자료가 흩어져 있지 않고 몰려 있는 묶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들이에요, 얘들. 이 A의 11번째란 글자는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맹이만 잡습니다. 알맹이만. 알맹이만 잡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3은 어디 있는 거죠? 내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는 접수 코드 중에서 3을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룩업 밸류는 어디에요?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에 있어요?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떨어진 거를 블럭 잡으면 우리 뭐 한다 그랬잖아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콩콩콩 찍히게끔 한다는 뜻이죠. 자, 즉이 코드표 밑에 코드표가 있어요. 참조하는 코드표가 있는데 이 코드표에서 3에 해당하는 걸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코드를 출력할 게 아니라 금리를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반드시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대출 상품 이름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거고요. 금리가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올 게 뭐냐면 세 번째 칸에 있는 금리를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이라고 쓰는 겁니다.
만약에 대출 상품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E라고 쓰면 되죠. 상품명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콤마. 여기는 3이란 글자랑 똑같은 걸 찾아와야죠. 똑같은 걸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3.5 또는 4 이런 걸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라는 말은 네, false. false를 더블 클릭하면 false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false라고 써도 되고요. 0이라고 써도 됩니다. 0. true는 1이고요. 예.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밑에 있는 거는 우린 false를 써야 되니까 반드시 써야 되고요. 만약에 true일 때는 둘 중에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돼요. 지금 문제는 false를 써야 되니까 써야 되지만 만약 이 문제가 2를 써도 true를 써도 된다 그러면 true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죠. 예. true는 1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false를 쓰고요. 자, 괄호 닫고 엔터. 자, 기억나는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함수 기억나시죠? 순위를 구할 값 그리고 범위 그리고 옵션 기억나세요? 랭크함수에서 이때 옵션은 뭐가 있었죠? 옵션이 0일 때 이거는 뭐죠? 큰 수가 1등이죠. 큰 수가 1등. 이거는 생략이 가능한 거죠. 옵션이 1이라는 건 뭐죠? 작은 수가 1등일 때 쓰는 거죠. 얘는 생략할 수 이거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자, vlookup은 여기에 lookup value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table array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index number가 있었고 여기에 옵션이 들어갔어요. 이때 옵션 중에서 위에 있는 게 1이라 그랬죠? 1. 옵션이 1이라는 건 뭐죠? 비슷하게 일치라는 말을 썼어요. 이때 생략이 가능하고요. 아직 자세한 건 모르지만 옵션이 0일 때는 뭐라 그랬죠? 반드시 일치한다고 했었고요. 반드시 일치. 얘는 생략을 불가한다고 했어요. 랭크는요, 0일 때 생략하고 vlookup은 1일 때 생략. 근데 vlookup도 있고요. hlookup도 있어요. vlookup, hlookup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 문법은 똑같아요. 예. vlookup은 뭐냐면 버티컬이라 그래서 세로예요, 세로. hlookup은 뭐냐면 가로예요. 가로. vlookup, hlookup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법은 동일하고요. 랭크는 0일 때 생략하는 거고 vlookup이나 hlookup은 1일 때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법이 달라요. 헷갈립니다. 어떨 때 0이지? 어떨 때 1이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필기 시험에서 막 문제를 만들어내죠.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서요.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는요. 는 vlookup 가로 열고 이 우지의 시는 2였죠? 여기 접수 코드 중에 다섯 번째가 2잖아요. 2. 따옴표 안에다 2를 썼어요. 왜냐면 저 우지의 시에 들어있는 요거 2 요거 얘가 숫자는 아니죠. 그냥 1, 2, 3 그러면 1, 2, 3, 123 그럼 숫자지만 002-2-3241이라고 써있으니까 저건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따옴표에다 글자를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못 알아들어요. 얘는 글자인데 왜 숫자처럼 썼니?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따옴표에다 썼는데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라고요? 밑에 표죠. 그렇죠?
그리고 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동떨어진 곳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와야 되는 거니까 F4번키 누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코드를 가져갈 거라면 1 쓰면 되죠. 1. 근데 코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대출 상품명을 찾아올 거라면 2라고 쓰면 출산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져올 거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3.0%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첫 번째, 상품명이 두 번째, 금리가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쓰는 거예요. 3. 컴마 반드시 똑같은 2를 찾아서 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false. false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된다? 0 써도 된다. 엔터. 나머지도 그렇게 다섯 번 더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는데, 자, 볼게요. 요 3을 우리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인위적으로 제가 3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문제지에 분명히 미드함수 쓰라고 했잖아요. 미드함수가 뭐냐면 중간에 끼어있는 걸 잘라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몇 번 해봤을 겁니다. MID 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미드함수를 이제 쓸 건데요. 어느 글자? 이 접수코드란 글자. 여기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몇 개? 한 글자. 다섯 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 레프트나 라이트는 왼쪽에서 몇 개? 오른쪽에서 몇 개 하면 끝나지만 중간에 껴있는 글자를 찾아올 때는 몇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잘라올 거냐. 이게 꼭 들어가는 거죠. MID 함수 문법은. 그러면 돼요. 이걸 자동치우기 해주시면 답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을 볼게요. 83페이지. 접수코드의 다섯 번째 자리를 이용하여 대출금리를 구하기 위해서 D3번째 셀에다 클릭하고 아래와 같은 수식을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수식의 이해를 보시면은 는 V룩업 그리고 옆에 1번 밑줄 친 거, 그 MID 밑줄 친 거는 접수 코드에서 다섯 번째 있는 글자를 한 개를 잘라오기 위한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A12번째부터 C14번째까지 콤마 3, false.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이라는 말은 코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대출 상품명이고 세 번째가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금리를 출력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이라고 쓴 거다. 3이라고 쓴 거다. 이거죠. 거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를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V룩업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33이라는 상품 코드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요 상품명이 상품 코드가 33인데 여기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근데 판매 금액을 출력하래요. 금액. 문제지를 보면 82페이지 밑에 문제를 보면 판매가가 여기 있네. 그렇죠? 33에 해당하는 판매가는 650만 원입니다. 650만 원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하래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상품 코드가 22 그러면 어떻게 돼? 22라고 딱 쓰는 순간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 금액이 바뀌겠죠? 22에 해당하는 45만원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서 바뀌겠죠? 그렇죠? 이 뜻은 아시겠어요? 문제 뜻을? 자, 그러면 는 무슨 함수 쓰는 걸 봤더니 인덱스를 쓸 거냐 hlookup을 쓸 거냐 vlookup을 쓸 거냐 골라서 쓰라는데, 자, 먼저 보세요. 지금 참조표가 여기죠. 그냥 색깔을 좀 칠해 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참조표가 이건데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아까 문제는 코드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코드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로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를 꼽으면 안 되죠. V는 버티칼이에요. 버티칼.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 세로. 수직. 근데 허리젠탈 룩업이라 그래서
H로 값을 쓰는 거예요. 인덱스는 아닙니다. 인덱스는 뒤에 나올 거니까. 자, 는 H 룩업 괄호 열고 이렇게 H 룩업 H 룩업. 자, 찾는 값은 뭐라고요? 이거 지금 코드지 뭐. 이 코드 콤마 이 코드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제가 섹션 이 부분. 그런데 코드는 내 왼쪽에 있는 거지만 코드표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F4번키 눌러서 달러가 슝슝슝슝 들어가게끔 해놓고 컴마. 자, 33이라는 코드를 찾았어요. 여기요 찾았잖아요. 그럼 상 판매가를 가져오래매. 그럼 판매가는 두 번째 있는 거죠. 아까는 코드 3에 해당하는 금리를 찾아오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였지만 지금은 이 33에 해당하는 코드를 33에 해당하는 코드에 따라서 650만원짜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판매가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코드표가 첫 번째 줄에 있고 판매가가 두 번째 줄에 있고 출고가가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있는 판매가를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네. 컴마 33을 찾아와야죠. 만약에 34 그러면 어떻게 돼? 34. 34라는 코드는 없죠. 34라는 코드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야죠. 근데 유사기 일치를 해놓잖아요. 34를 만약에 쓰면 찾아요. 엉뚱한 거로 찾게 돼. 왜? 34는 44보다는 33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34는 얘를 찾아온다고. 엉뚱한 걸 찾아오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false 이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650만원. 근데 650만원만 출력해 오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 F2번 키 누르고 곱하기 판매 수량을 찍어와야 되잖아. 왜냐면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판매가 찾느라고 급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다가 판매 수량을 클릭하면 되지. 이렇게. I3이라고 직접 써도 되고요. 칠리겠더니 보세요. 커서가 앞으로 튀어나왔네. 커서 이렇게 앞으로 왔어. 요렇게 나올 때 클릭해야 되는데 요럴 때 나올 때 클릭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동네잖아요. 다른 동네. 그때는 아래쪽 동네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올라가면 올라가요. 아니면 키보드로 그냥 I3 써도 되지 뭐. 그러면 요게 판매가고 요게 수량이잖아요. 수량 서로 곱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리고 다정수 여기를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150만원이잖아요 150만원 10일이 150만원을 8개 곱하면 1200만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몇 번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내가 과연 잘 해놨는지. 자, 해설을 좀 볼게요. 84페이지 보시면은 제3번째 셀에다가 H룩업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뒤에 곱하기 I3 그랬어요. 근데 어? 이상하다. 책에는 false를 안 썼어요. false를 안 쓰면 생략한 거잖아. 그럼 생략해도 되는가? 여기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생략을 해도, 즉 비슷하게 일치, 정확하게 일치라는 개념이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1번 문제나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과는 동일해요. 근데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되는지 생략을 해서는 안 되는지가 뒤에 나올 거니까 거기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현재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85페이지 보시면 H룩업의 H3번째 셀. H3번째 셀이 상품 코드예요. 그 코드를 하단에 나와 있는 제가 색칠한 노랗게 색칠한 이 코드표에서 찾을 건데 33 코드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33 코드가 첫 번째 줄에 있는 거고 판매가 650만 원이 두 번째 줄에 있고 하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거든.
그래서 2E라고 쓴 거고요. False는 여기는 생략함은 1인데, 예. 왜 생략을 했느냐? 옵션을 생략한 이유는, 예.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8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위 문제에서 false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네, false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둘다 맞는 것으로 채점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예. 그럼 아무거나 막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살짝 문제를 넘겨서요. 89페이지로 가볼게요. 89페이지. 자, 기출01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출01. 여기. 기출01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개를 팔았대요. 55개, 55개. 그럼 할인율이 어떻게 돼? 할인액 계산은 나중에 하고,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55개면. 여기서 보는 거죠. 그렇죠? 55개 같으면 할인율을 얼마나 빼줄 것 같아요? 어? 요거 노랗게 칠한 것만 딱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제가 다른 얘기 안할 테니까. 55개 팔았다? 몇 프로? 6%? 3%? 뭐, 다수결로 해볼까? 자, 100개 팔았어요. 그러면 몇 프로 할인해 줄것 같아요? 6%. 10개 팔면? 없죠. 10개 팔면 없어요. 자, 40개에서부터 69개까지는 3%예요. 안 샀으면 뭐 없는 건데, 40개 미만이면 할인율이 없어요. 근데 70개 이상이면, 100개든 77개든 70개 이상이면 6% 빼준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는, H6급이죠? H6급이죠? 가로날 돼 있으니까. H6급. 찾는 값은 뭐다? 수량. 판매 수량. 판매 수량. 컴마. 어디에서? 밑에 있는 표에서. 노란 표에서. 그리고 F4번 키 눌러서 달러 표시. 컴마. 수량이 첫 번째 줄에 있고 할인율이 두 번째 줄에 있죠. 우리 할인율 가져와야 되니까 2라고 써야죠, 2. 자, 그 다음. 55개랑 정확하게 맞는 숫자가 있어요? 만약에 false를 쓰면 어떻게 될까? 55개는 없어요 라고 에러가 나요. 55개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false를 여기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뭘 써야 돼, 여기는? 유사계일치하는 거. 유사계일치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55개 그러면 아 40개 이상 70개 미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라고 쓰면 이제 3% 0.03 맞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true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기는 false를 쓰면 안 돼요. false를 쓰면 왜 55개가 없잖아. 65개도 없고 70개도 60개도 없고 100개도 없고 77개도 없잖아요. 100개라는 건 70개 이상이란 뜻이고, 65개는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란 뜻이고, 그렇게 비슷하게 찾아간다는 기능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true나 false가.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보세요, 이거. 이 사람의 점수가 나왔어, 점수가. 허영수라는 사람의 점수가 있어. 실습 점수가 100점이잖아요, 그렇죠?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수 점수가 100점이면 이 사람 평가가 A예요, B예요, C예요, D예요? 허영수라는 사람의 실습 점수가 100점이면 이 평가에서 봤을 때 A 등급입니까? B 등급입니까? 어느 등급입니까? A 등급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허영수의 이론 점수는 허영수의 이론 점수는 어느 등급입니까? 평가를 매기면
B등급이 되겠죠. 이럴 때 비슷하게 일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품 코드를 입력을 해서 조회를 해야 된다든지 사원번호를 입력해서 조회를 할 때는 비슷하다고 맞춰주면 안 되죠. 그 사원 코드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일치라는 걸 쓰는 거예요. 반드시 일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33코드가 만약에 여기 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34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34코드는 없잖아요. 틀리게 입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는 33이라고 들어갔지만 34라고 쓰면 어떻게 돼?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false가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하면 어떻게 돼? 비슷하게 일치하면 3사 코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나오잖아요. 3호 코드는 어떻게 돼? 3호 코드는 그럼 4, 1, 4, 3 코드는 어떻게 돼? 4사 코드는 아니잖아. 4사 코드로 가면 바뀌는 거지만 4, 3 코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매가 650만원을 계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사실은 뒤에 뭐가 들어와야 돼? false 0이 들어와야 되죠. 정확히 일치하는 걸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걸 안 고쳤잖아. 시험 문제는 요거만 가지고 따지거든. 에이, 3, 4로 고치면 안 되잖아요. 안 고칠 거예요. 무조건 3, 3 정확히 입력할 겁니다. 그렇다면 얘를 false로 쓰던 얘를 false로 쓰던 true 1이라고 쓰던 간에 답은 나올 거 아니냐. 얘를 안 고쳤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둘 다 맞게 해주는 거고, 여기는 어차피 55개라는 수량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반드시 일치라고 하는 개념에 0을 쓰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1로 쓰든지 생략한 것 뿐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true나 아니면 생략을 해야 답이 정답이 되는 거죠. 차이가 약간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문제를 볼게요. 자, H룩업, V룩업은 뭐를 보고 따진다? 이 코드표. 이 코드표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룩업,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룩업. 그것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판매 금액은 다 계산했죠. 그렇죠?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표 4입니다. 1등이 누구죠? 1등? 100점 1등이네. 그랬죠? 최주영 씨예요. 2등이 98인데 심학성이고 세 번째로 높은 값이 90입니다. 도재영 씨죠.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3등 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3등 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90점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예요. 90점이 3등이니까. 한번 보세요. 눈. H룩업, V룩업? H룩업, V룩업? 데이터가 이거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적에 따라서 사람 찾는 거잖아요. 그냥 데이터가 여기 있잖아요. 무슨 룩업? V룩업. 문제 보면 V룩업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V룩업. 내가 찾는 값은 뭐다? 90 여기 있네. 그렇죠. 90이 있어. 컴마.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이때 F4번 키를 누른다 안 누른다? 안 눌러도 돼요. 얘는. 왜? 하나 계산하고 말 거거든. 아까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차기 쫙 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는 90점이 누구냐 도지영 씨 하나만 출력하고 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습관적으로 넣어주세요. 예, 컴마. 자, 9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1점이고 1번이고 성명이 두 번째 칸에 있죠. 그러니까 성명 가져오래매. 그러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지. 두 번째 점수가 1번, 성명이 2번 이거죠. 컴마. 90점이랑 정확한 걸 찾아야 되죠. 예,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면 안 됩니까? 90이 딱 있긴 있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유사하게 찾을 때는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유사하게 찾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유사하게 일치할 때 찾을 때는 반드시 값이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점수가 지금 85, 56, 90, 78, 막 섞여 있잖아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유사하게 일치 못해요. 이럴 때는 유사하게 일치를 못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를 써야 돼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도지형씨 나올 겁니다. 예. 자, 여기에서 옵션 1이라고 하는, 즉 옵션 1이라는 개념은 비슷하게 일치라는 건데, 비슷하게 일치라는 의미인데, 반드시 표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코드가 1, 2,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3, 2, 1로 돼 있어, 거꾸로. 그러면 비슷하게 일치 못해요. 정확하게 일치를 써야 돼요. 코드다. 코드 여기도 1, 1, 1, 2, 3, 3, 4, 4 이렇게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4, 4, 2, 3, 3, 2, 1, 1 하고 코드가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아까 보셨던 이 문제. 이 숫자가 1, 40, 70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거꾸로 70, 41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비슷하게 일치도 안 되고 정확하게 일치도 안 되고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V일곱이나 H일곱 같은 걸 입력을 할때이 순서 이거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 표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게끔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비슷하게 일치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처럼 아까 봤던 이 점수, 여기서 90을 찾아라, 100을 찾아라, 어느 걸 찾을 수는 있는데, 이때 점수는 오름차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일치라는 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순위를 매겨요, 여기다, 순위. C의 18번째부터, C의 18번째, 여기서부터 C의 24번째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를 매기래요. 근데 이때 점수가 큰 사람이 1등이래. 1등, 2등, 3등, 뭐, 3등이 또 2명 있나 보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말은 4등, 5등, 6등, 7등. 7명이 시험 봤으니까 4등, 5등, 6등, 7등은 노력이라고 비골 안에서 표시하라는 거죠. 자, 문제, 지금 보시면은 이게 83쪽이죠? 83쪽에 문제, 3번. 문제 3번을 비교해 보면, 순위를 구하여 1등은,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표현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라는 개념은, 나머지는 뭐냐면 4등, 5등, 6등, 7등. 이런 경우 이때 얘를 노력이라고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함수를 쓰라고 되냐면, 초수 함수를 쓰고 랭크 함수를 쓰래요. 랭크는 순위 구하는 거였잖아요. 초수 함수부터 한번 볼게요. 초수. 초수는
지금 7명 시험 봤죠? 여기 7명 시험 봤어요. 7명 시험 보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즉 1등 최우수, 2등 우수, 3등 보통. 나머지는 4등부터 5등, 6등, 7등까지니까 다 노력. 이때 값이 1이면 최우수. 이 값이 5면 다섯 번째 노력. 이 값이 2면 우수. 두 번째 고우수. 이렇게 하라는 게 추수함수예요. 추수함수 문법은 아주 단순해요. 그럼 여기 값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순위가 들어가는 거죠, 순위. 순위가 1등이면 최우수. 순위가 2등이면 우수. 순위가 3이면 보통. 순위가 4, 5, 6, 7. 나머지라면 노력.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죠. 추수함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순위는 어떻게 매기면 되죠? 순위 구하는 거는 는 랭크 누가? 누가? C의 18번째가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냥 C의 18이라고 할게요. 어디에서? C의 18부터 C의 24까지인가? 이제 달러가 들어가야죠? 달러가 콩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큰 게 1등, 작은 게 1등. 높은 숫자가 1등이라고 써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옵션. 근데 옵션이 뭐뭐가 있다 그랬죠? 옵션이 랭크에서는 0. 큰 수가 1등일 때는 0을 쓰는데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에 쓰고 싶으면 0 쓰는 거고 안 쓰려면 안 쓰고. 이거죠, 그렇죠? 이게 랭크 함수예요. 그러면 요 순위에 추수에다가 요 랭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해설을 볼게요. 해설. 4번 문제 86페이지 보면은 3번인가요? 비교 구하기. 순위별 비교를 구하기 위해서 D18번째 셀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라고 했는데, 가운데 그 주황색 박스에 보면은 는 추수 괄호 열고 랭크가 밑줄 1번이에요. 1번이 순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줄 2번은 뭐예요? 최우수, 우수, 보통, 노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수함수의 문법 구조입니다. 자,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는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함수를 뭐뭐를 내라 그러냐면요, if era 함수하고요,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랭크라는 걸 이용해서요 얘를 계산해 버려요. 이거를 if era 추수 랭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랭크에 의해서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4등서부터는 다 노력이잖아요. 노력을 반복해서 썼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명의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노력을 97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0명의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997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은 이렇게 쓰면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if era라는 함수를 써요. 이걸 하나 쓰고 여기서 막아요. 그리고 이거로 끝내요. 이렇게. 이게 if era를 쓴 줄인 겁니다. 얘는 추수하고 랭크만 쓴 거죠. 추수하고 랭크만 썼는데 만약에 20명이 시험 보면 노력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3등까지는 보통이고 4등부터 20등까지는 다 노력 써야 되니까 한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7명이 시험 봤어요. 8등 나오면 어떻게 돼요? 8. 얘가 8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8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없는데 순위가 8 그러면 어떻게 돼? 에러 나요. 왜? 없잖아. 순위가 9 그러면 어떻게 돼? 에러 난다고. 왜? 1에서 7까지만 써야 돼. 여기 나열된 게 7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7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는 1, 2, 3,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1, 2, 3 중에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근데 5 그러면 어떻게 돼? 에러 나죠. 그때 에러가 났다고? 그 문자 아웃코트로 가 이 얘기예요. 1 그러면 아 최우수, 2 우수, 3 보통 됐는데 20 그러면 어떻게 돼? 에러 나잖아요. 4부터는 다 에러 나거든. 5등 그러면 어떻게 돼? 에러 나잖아요. 그럼 에러 났다고? 그럼 넌 저 끝으로 가. 이래. 그럼 무조건 노력. 에러가 나면, 에러가 안 나면 이거를 하고. 줄여볼게요. if 에러는요. 실행문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할 때 어떤 값을 써도 되고 실행문을 써도 돼요. 자, 일단 이 실행문을 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해요. 실행이라니까 좀 어렵고 명령을 실행해요. 함수를 실행하든 뭐를 계산하든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5 나누기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나누기 5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려워하시는데 자, 0 나누기 5 그러면 5분의 0이니까 이건 0이죠. 근데 5 나누기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불능이잖아요. 불능. 수학에서 분모가 0이면 계산을 못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5 나누기 0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에러가. 그럴 때 오류가 발생했어요 라고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제가 다른 데다 한번 넣어볼게요. 는 if 에러. 자, 4 나누기 6 그랬어요. 4 나누기 하면 2 나누기 3이랑 똑같잖아. 그럼 3분의 2죠. 그렇죠? 그럼 4 나누기 7 했어요. 여기다가 오류 발생. 지금은 뭐죠? 4 나누기 7 하죠. 당연히. 7분의 4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본래는요. 는 4 나누기 0 하면 에러 나요. 에러가 난다고. 4 나누기 10 그러면 10분의 4가 되니까 되고 만약에 는 0 나누기 5 하면 5분의 0이니까 0인데 만약에 여기 값이 0이 들어가면 분모가 0이 되면 나눌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 그럼 이렇게 에러가 나니까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면 오류 발생했네요 라는 요 메시지가 작동이 된다고. 요 메시지가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 오류가 안 날 거라면 이거를 실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것 같으면 오류 발생했어요 라는 이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추수함수에 의해서 이 값이 랭크 값이 1이면 최우수, 2면 우수, 3이면 보통인데 만약에 순위가 4, 5, 6, 7 이렇게 나오면 벗어나잖아요. 추수함수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노력이라고 해라 이거죠. 노력. 그럼 4등부터는 다 노력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냥 함축 있게 함축성 있게 줄여서 쓰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요렇게도 내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시험이 이렇게 추세가 이래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무에서는 당연히 얘를 써야 돼요. 우리는 화면의 구조상 7명 내지 10명 내지 이것밖에 시험 문제를 못 내지만 실무는 5천명, 만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 그러면 추수함수에서 5천개씩 못 나열을 못 하거든요. 10개 나열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5천개를 나열해. 그때는 if에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답이 요건데 요거를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최우수, 우수, 보통. 3등이 2명이네, 그랬죠? 3등이 2명이고. 나머지 다 노력. 이렇게 나온 거죠. 해보셨죠? 예.
이거는 뭐 해설이 있으니까 댁에 가셔서 해설대로 읽어보시고 분석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노력인 학생의 노력.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들에 해당하는 이 값이 있어요. 값. 이 값들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썸이죠, 썸. 근데 그냥 썸 하면 다 합계 구하는 거지만 조건에 맞는 썸이니까 무슨 함수? 썸 if. 는 썸 if. 괄호 열고. 썸 if는 조건에 맞는 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조건은 뭐죠? 노력이라는 글자였죠? 자, 크리테리아가 노력이에요.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자, 레인지는 뭐냐면요. 레인지는 그 노력이 들어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동네가 범위입니다. 레인지에요. 만약에 우리 반 남자들의 성적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여기를 따져야 되겠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조건은 남, 여.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뭐예요? 지금 노력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들이 범위가 되고, 콤마. 노력이라는 글자에 0이 있는 데를 한 군데나 클릭해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따옴표 안에다가 노력이라고 써도 돼요.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노력 3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점수를 구해야죠. 점수는 어디 거 구하는 거죠? 성적에서 구하면 되겠죠, 성적. 그러면 89점, 83점, 79점. 이 세 개 합계를 구할 거란 말이야. 엔터. 여기 한 명. 여기 지금 노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노력. 노력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 돼 있으니까 하나, 둘, 세 명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만약 남자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다고. 여자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해당하는 점수로 구할 거고. 만약에 80점 이상의 합계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고, 90점 이상의 합계를 구할 수도 있죠. 조건을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의 성적 합계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시성을 가진 사람 있잖아. 여기 두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에 대한 강시성을 가진 사람의 성적 합계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이름이, 성명이 있는 데가 범위죠. 그럼 조건은 뭐야? 강시잖아. 강시 이씨. 강시 이씨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자, 여기에서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여기서 말하면 성적의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는 sum if. 이때 범위는 뭐죠? 범위는 어디를 구하는 거죠? 당연히 이름이죠. 이름 동네. 이름 영역이 범위가 되고, 이제 조건은 뭐죠? 이씨잖아. 이씨. 이씨를 이렇게 써요. 첫 글자는 이고 나머지는 별표. 별표는 아무거나 다라는 뜻이에요. 첫 글자는 이라는 글자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뭐 순신, 이, 몽룡, 이, 뭐뭐 이렇게. 예. 콤마. 여기는 이제 성적이 되겠죠? 성적 영역 이렇게 되겠죠. 그냥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내에 따라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쉬워질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막 까탈스럽게 내면 수검자들이 한 소리씩 하죠. 문제를 저렇게 내냐, 야 치사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욕먹으니까 보편 타당적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의 성적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왜 해필이면 이시냐고 또 따지거든. 자기가 못 풀고 나서. 푸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이시든 박시든 푸는데, 못 푸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왜 이시를 갖고 따져? 왜 우리가 뭐 봉이냐 뭐 이렇게 하고 막 대모를 하기도 해요. 민원을 청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내지는 않고,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아까 보셨던 노력이라는 사람의 점수 합계를 구해야 뭐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여기.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여기 도지영 씨가 아까 90을 그냥 찾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본래 문제가 3등이라며. 그러니까 라지. 라지 가로 열고 라지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범위 콤마 3. 라지 블럭 잡고 3이면 뭐예요? 세 번째로 큰 값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단순히 90만 썼지만 90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으려고 한 거니까는 라지하고 뒤에 블럭에 콤마 3 쓰면 되는 거고. 네.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MODINT라는 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기출공이 두 번째 문제 한번 좀 풀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